올해 3분기 전체 가구의 소득과 지출은 늘었지만 소득 하위 20%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경기 둔화와 고물가 등의 충격이 저소득층의 살림을 더 팍팍하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현성 기자입니다. 올해 3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503만 3천 원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늘었습니다. 2분기엔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0.8% 줄어들면서 2009년 3분기 이후 가장 큰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작년 3분기 이후 사실상 4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온 실질 소득은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실질 소득은 근로소득 및 이전 소득의 증가 영향으로 22년 2분기 이후에 5분기 만에 실질 소득이 증가세로 전환되었고요. 하지만 소득 하위 20%의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0.7% 줄었습니다. 나머지 소득 계층의 월 평균 소득이 증가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소득 1분위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12만 2천 원인데 여기서 소비 지출과 비소비 지출을 제외하면 매달 33만 원의 적자를 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제는 저소득 가구의 소비 지출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필수 생계비가 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식료품과 음식 등 물가가 오르면 이들 가구의 살림은 한층 더 팍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품목별 물가관리 담당관을 지정하고 현장 대응팀을 가동하는 등 물가관리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서 그러한 편승 인상에 대해서 자제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또 추가로 필요한 조치가 뭐가 있을지 그건 저희들이 또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경기 둔화에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이 위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생계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OBS 뉴스 최한성입니다.